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버지니아 선거에서 주지사 공화당이 당선됐죠. 그래서 텃밭이었던, 민주당 텃밭이었던 버지니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레드 스테이트가 됐다.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하면서요. 바이든 정국에 빨간 불 켜졌습니다. 출범 10달도 안 됐는데 이거 민심 심상치 않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 공화당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든에게는 싸늘한 여론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NBC가 Meet the Press 여기서 발표를 한 여론조사 보면요. 어떤 정당이 더 잘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Border Security, Inflation, Crime, National Security, Economy 전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 더 잘한다. 심지어 Getting Things Done, 일을 하는 거, 일이 되게 하는 거 이것도 공화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huck Todd, NBC, Meet the Press 여기서 Scary News for Democrats 민주당에게는 진짜 무시무시한 뉴스를 전했다. 이 여론조사 보세요. 공화당이 일 훨씬 더 잘한다.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헛발질, 무슨 삽질, 이거 수도 없는데요. 이번에는 커머스 세크레터리가 나와가지고 서플라이 체인, 지금 공급망 물류 대란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딱 나와가지고 call FedEx. 그냥 FedEx 불러. 공급 잘 안 되면 FedEx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와, 이 여자분 커머스 세크레터리 대단하지 않나요? 공급이 잘 안 돼? 공급 차질 있어? FedEx 불러. call FedEx. CBS의 Face the Nation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더 공분을 일으켰죠. 여론이 더 싸늘해졌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Direction of the Nation. 미국인의 71%가 off on the wrong track.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NBC 뉴스 서베이입니다. NBC 뉴스 서베이. 그래서 71%의 미국인들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이든이 로마에서 G20 참석했을 때 팍스 뉴스의 피터 듀시. 피터 듀시가 바이든 잡는 피터 듀시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바이든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진짜 기자 정신이 피터 듀시 대단해요. Mr. President, is it true that we are going to give $450K for the border crossers? Illegal immigrant한테 각각 45만 달러씩 준다는 거 이거 맞습니까?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묵묵부답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ignores question on migrant payout. 돈 준다는 거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다.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공화당이 이기고 나서 축제 분위기죠. 공화당. 그리고 뉴저지 선거도 거의 민주당 텃밭에서 근소한 차이로 지금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소한 차이다 이렇게만 나오고 확실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버지니아 주가 지난 대선 때 10% 이상 바이든 이겼던 곳이죠. 자, 이 선거 결과는 이렇게 미국에서 치솟는 물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상한 철군, 괴상한 일, 또 남녀의 성정체성을 없애고 미국 교실에서 크리티컬 레이스 디오리를 가르치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정말 화가 난 사람들이 공화당에 표 던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심판, 이게 내년 11월 중간선거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벌써 취임 10달도 안 돼서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이 이기고 뉴저지에서도 근소한 차이가 난다? 이거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약진하면서 바이든 레임덕 취임 10달 만에 오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의 맥컬리프 이 사람 있잖아요. 민주당 후보. 이 사람이 refuse to concede. 졌다는 거 시인하는 거 안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 아직 결과 나와봐야 된다. 결과 나와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무슨 우편투표기 기다리냐. 이런 말도 했었죠. 지금 버지니아에서요. 학부모들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분도 학부모 무슨 연대 대표인데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학부모들은 마마 베어, 파파 베어다. 아빠 곰, 엄마 곰들이다. 우리 애들을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 우리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이 들어서 가지고 무슨 크리티컬 레이스 디오리 이상한 거 가르치고 우리로 치면 무슨 정교조 교육 비슷한 이념 교육이잖아요.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이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 Leave our kids alone. 우리 애들 내버려둬입니다. Leave our kids alone. 이상한 거 가르쳐서 이념 교육하지 말고 세뇌시키지 말고 Leave our kids alone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맥컬리프 민주당 테리 맥컬리프 후보 유세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시면 랜디 와인가튼이라고 해서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President입니다. 이 우리로 치면 전교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이상한 걸 가르치겠다고 하는 Teachers Union 있는데 여기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나가지 막 소리 지르면서 뭐 테리 맥컬리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 역효과였다. 지금 학부모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냐라고 조롱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 화난 엄마 아빠들 우리 애들을 가만 내버려둬 leave our kids alone 이 메시지에 민주당이 졌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힘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버지니아 선거 참패 후에 바이든이 딱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선거 전에 인프라 예산 처리했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버지니아 선거 패배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왔죠. 유럽 순방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를 언급한 거는 뭐냐. 대규모 인프라 딜이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면 민주당이 이겼을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람들이 우리가 일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는 거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대규모 돈 풀기 정책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그리고 또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으로 한 코로나 흰신 접종 시작한 데 따라서 연설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충분한 접종 장소를 마련할 거다. 그래서 접종을 꼭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끝에 또 피터 듀시 팍스뉴스 기자가 또 나서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버지니아 유세에 가가지고 트럼프 얘기를 몇 번 했는가 자기가 세봤더니 24번 트럼프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트럼프 이야기를 24번이나 했어야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대답이요. 내가 트럼프를 언급한 것은 트럼프가 지지하는 사안들이 사람들의 삶에 매일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게 언젠데 아직도 트럼프 이 얘기를 버지니아 선거 유세에 가가지고 24번이나 합니까? 자 작년에 트럼프에 승리했다고 하는 바이든이 1년 만에 트럼프에게 패배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도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친 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외신에서요 많은 보도에서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와 이게 이제 공화당 승리로 돌아가면서 바이든에게는 상당한 타격이다 라고 하고요. 또 더 힐에서 보도를 하기를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유권자 47%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강력한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트럼프 대리전이었는데 트럼프가 웃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질문 안 받고 싹 돌아서 계속 나가요. 계속 걸어가요. 그러다가 제일 웃기는 장면이 걸어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갑자기 핵 돌아 나와가지고 갑자기 내 책상 위에 갖다 놔 이런 말을 하고는 또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근데 이 기자회견을 두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를 refusing responsibility 책임을 기피한다. 이건 남탓 또 하는 거예요. 남탓 refusing responsibility. Biden doesn't take blame for Democrats' massive loss. 바이든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민주당의 대규모 이 실패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아, 내가 인프라 예산을 미리 처리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참 남탓하는 거는 참 유명합니다. 여기 보는 사람이 피터 듀시 팍스뉴스 기자입니다. 바이든에게 제일 매서운 질문 계속하는 기자죠. 그래서 피터 듀시 질문 받고 얼버무리다가 또 뒤돌아서서 나가는 그런 장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을 겨냥한 Let's Go Brandon 완전 유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Let's go, Brandon. 뭔지 아시죠? F. 조 바이든이죠. F. 조 바이든 하는데 그걸 MBC 기자가 Let's go, Brandon이라고 하네라고 하면서 칼 레이서를 응원하는 메시지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Let's go, Brandon. 이게 바이든 욕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Let's go, Brandon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밈이 된 거죠. 그 스포츠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Let's go, Brandon, Let's go, Brandon 막 같이 외칩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이게 욕하는 거죠. 스테디움에서 Let's go, Brandon, Let's go, Brandon. 그리고 경기장 상공에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매단 비행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엘라베마주 졸던 헤어 스테디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월드 시리즈를 관람한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 야구팬 옆에서 Let's go, Brandon! 이라고 말해봐! 부추기는 영상을 찍어서 틱톡과 트위터로 공유를 하기도 했고요. 뭐 지금 엄청납니다. Let's go, Brandon!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입니다. 전국 각지 도로에 이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세워졌고요.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세차장 출입구에 세워진 표지판에 Let's go, Brandon이 표시가 됐어요. 해킹당해서 전자 디지털 표지판에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Let's go, Brandon 빨간 모자를 쓰고 주지사 선거 유세에 참석했고 이런 티셔츠들 되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Let's go, Brandon 이 티셔츠가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쇼핑몰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깃발, Let's go, Brandon, Let's go, Brandon 깃발도 잘 나가고 있고 심지어 어떤 티셔츠는 F. 조 바이든, Let's go, Brandon 이런 티셔츠도 있고요. 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요. 10월 29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뉴멕시코 알버커키까지 운항하는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여객기가 있었는데 조종사가요. 그 기내 방송 인사말에서 Let's go, Brandon 이라고 말했다가 이제 내부 조사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뮤직 차트에서 브라이슨 그레이의 랩송인 Let's go, Brandon 이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로자 알렉산더의 Let's go, Brandon 이 노래도 상위 10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Let's go, Brand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버지니아 선거에서 이긴 공화당 이제 이 기세를 몰아가서 다음 선거 또 미국의 이상한 일들을 제대로 정상으로 바꿀 그런 공화당이 제대로 일하기를 바란다는 민심이죠. 참 이 빅토리 신나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